이렇게 하고 뭐 저척이 없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. 그럼 안성맞춤이 되는데 자, 여기서 그럼 협공할지 모르겠죠. 이렇게 그럼 그때 삼삼 들어가고 거기 네 막으면 또 넘어가고 네 올라오면 지켜서 지금은 말을 누는 것도 괜찮겠습니다. 있는 수도 있고 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선 뭐 못 둘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바로 삼삼을 침입했죠. 만약에 돌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삼삼도 가능할 제격입니다. 것 같은데요. 네. 네. 근데 이제 그냥 먼저 너무 넓어서 맞고 밀고 나가서 네. 젖혔어요. 이때는 이렇게 밀어두는 게 좋았습니다. 자,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또 한 번 더 밀어두세요. 밀어두고 호흡을 막고 보세요. 젖혀서 네, 막고 이으면 나중에 훗날입니다만 이렇게 끊는 맛이 있습니다. 여기. 뭐라도 단수가 되니까. 뭐 들여다보는 맛도 있고요. 네, 네. 그냥 젖혀 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막히고 잇고 지금 끊어봐야 소용이 없어요. 늘어서 결국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은 뭐 이렇게 말해 몰아둬도 외벽이 워낙 철벽이죠. 그냥 이으니까 호구를 쳐서 이 모양은 흙이 좀 당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. 네. 네. 그 정도 됐고요. 자, 세 번째입니다. 자, 이곳을 거기로 왔는데 자, 이때 이제 100원 순담 이런 정도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네.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지켜가나요? 네. 그렇게 지켜가고 정수를 이리 가고, 그 다음에 받아주면, 뭐 지금, 날이 있자, 네. 받아주고, 오늘 공부한 대로 이렇게 두 칸.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보석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또 달리뒀죠. 지금 여기 이런 데서 이제, 이수로 많이 하나 뒀는데. 아, 이 수가 어떨까요? 네. 그건 정말 호기가 있는 좋은 수 같지만, 네. 허하죠. 허하다는 건 이런 데만 들어가도 발전자는 항상 이수를 네. 주의해야 되죠. 보세요. 응수가 없어요. 응수가 없더라. 자, 뭐 잡으러 이리 밀면 이리 나가서 대책이 없고요. 네. 그건 잡을 수가 없겠죠. 이렇게 해서. 그렇죠. 뭐 여기를 지키면 또 살아가네요. 이렇게 날 일자를 두면 네. 이걸 이제 안방 찾으라고 그러거든요. 네. 보통 바둑용으로. 네. 주객이 바뀌었다. 주객 전도입니다.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데를 째고 들어가면 아주 응수가 곤란합니다. 또 이렇게 하자니 밀고 나가면 이 점이 체면이 많이 안 돼요. 늘어야 될 때 두 점머리 눌러가고 그렇죠. 아, 참 괴롭죠. 네. 어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라도. 그다음에 또 막는 게 선수예요. 넘는 네. 맛이. 뛰어만 나가도 이 집이 다 부서져 버렸죠. 네. 아, 좋지 않은 행마네요. 네,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금 험한 행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다못해 이렇게 뛰는 게 제일 낫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집착하니 이렇게 뒀어요. 이게 좋은 수입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끝으로 몇 가지 또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때는 이렇게 둬야 된다, 이렇게. 아, 지금은 또 그렇게 네. 두는 거군요. 늘어두고, 늘어서, 밀고, 올라오고. 정석입니다. 두 칸, 날 일자. 때에 따라 이렇게 둬도 되는 일리가 있다고 봐. 이렇게 해서 놓으면 올라가고요. 자, 한번 좀 임경되는 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또 젖힐 때, 이렇게. 그 다음에 있습니다. 아, 여기 또 약점이 있네요. 그렇죠. 이어야 돼요. 그럼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이 방법은 상당히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. 네. 타개법입니다. 때에 따라 또 두 칸을 전개해도 날일자로 이제 당하고 막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. 밀고 올라오면 한 칸 뛰거든요. 한 칸 뛰면 날일자 또 날일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건 이제 거의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네. 이게 정수예요.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3,3에 들어가는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좀 무겁다고 하겠습니다. 무겁다는 뜻은 네, 왜 무겁냐면 이 점이 돌이 와있기 때문에 1입3년 할 시간이 없어요. 이렇게 붙여서 늘어야 되거든요. 여기를 네. 늘어야 되는데 한칸쯤 이 공격이 가버렸죠. 무서웠어요. 그러니까 이건 이 돌이 없어야 이제 붙이고 이렇게 늘고 세 칸을 전개하는데 이 돌이 미리 있고 여기까지 당하니까 상당히 갑갑하게 됐습니다. 네. 궁예처럼 한칸 뛰어나가서 날일자 재밌었어요. 붙였습니다. 하나 늘어뒀죠.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사활을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사활 저쪽, 저쪽 세 군데죠. 네 군데 다 배울 게 이렇게 뒀는데요. 이렇게 두고 실전은 이렇게 됐는데 정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자, 여기서 좀 백이 너무 많이 당했어요. 이건 좀 안타깝게 됐는데 자. 저는 이렇게 뒀어요. 이건 젖혀버리면 그만이고 네. 이렇게 늘어도 그만이었습니다. 자, 이걸 한 다음에 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한 3급에서 5급 돼야 잡으러 가는데 넘자고 하면 안 됩니다. 젖혀서 자, 들어가도 밀어가면 젖혀버립니다. 이건 실패로 끝나요.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. 정석은
생활 문제죠. 죽음은 저침에 있다. 맞고 귀의 급소는 일리에 있다. 그 다음에 어디를 두든 아래를 내려갑니다. 이렇게. 가만히 웅크리는 네. 수들이 좋은 수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게 죽게 됐는데 네. 여기서 멀찍이 패를 하려면 이런 수는 있겠습니다. 늘어두면 네,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막으면 그때 이어서 아 그쪽으로 이어서 아쉽습니다만 패는 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를 먼저 둬야 되는데 하나를 그리고 이제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이건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. 이게 이으면 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살아버리면 아니, 큰일 나죠. 네, 이런데 낭패를 보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. 네. 잡을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만 해도 잘 죽을지 의문이겠습니다. 네. 때에 따라 이렇게만 해도 꼭 살고 싶으면 붙여도 패를 한 바탕 하는 거죠. 그래서 네. 끊어도 패인데요. 이렇게 해도 잘 죽을지가 의문이에요, 사실은. 네. 이렇게 좀 위험하네요. 치받고 잡으러 와야 되는데 살살 뛰어나가면 네. 여기 찝고 붙여서 끊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건 뭐 죽을 말 같지가 않습니다, 사실. 보따리 내놓게 돼, 이 모양하고 네. 거꾸로. 네.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수순이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백이 뭐 어떻게 두었어야 되나요? 네, 여기서는 이제 정수는 이 장면에서 제가 볼 때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여기 이때. 만약에 이어주면요? 이어주면 이제 그때 들여다봅니다.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이어준다는 좀 달라지는데요. 이건 크게 살았죠. 네. 놓으면 젖혀서 낫고. 이건 좀 달라지네요 상황이. 대골 찍고 살았다고 그럽니다. 크게 그 집에 다 부셔버렸죠. 네. 이 집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.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치중을 갔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네. 뭐 이런 식으로 막아주나요? 네. 막으면 사실 여기서 재밌는 순간은 이렇게만 젖혀서 막을 때 몰아서 이을 때 따기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나와서 막고 뿌리를 끊어봅니다. 네. 뿌리를 끊으면 이걸 막아야 될 텐데. 그렇죠. 뭐 그런 식으로 둬야겠죠? 네. 일단 늘어가지고 좀 백이 변화할 수 있는 네, 이렇게 이으면 미금은 나와서 끊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변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네. 상당히 좀 시끄럽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하실 필요도 없고 네. 여기서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해서 입고 네. 나가면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이게 젖혀서 그냥 패를 하면 되겠어요. 네. 패 정도. 그래서 오늘은 네 군데서 많이 배우셨는데 이쪽에서 막는 방향, 여기서 여기 꼭 밀어야 되는 방향, 나를자를 걸치는 방향, 이 한 점을 잡을 때 한칸 뛰어야 되는 거,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. 이게 그냥 막연히 나를자를 걸치는 수로 이렇게 당해서 대기 견딜 수가 없습니다. 꼭 여기다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정도 외워주셔서 조금 느는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. 그 상황상황에 응용을 네.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뭐 여러 가지들을 배워보았는데요. 마지막으로 바둑과 인생에 관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. 기자 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. 이런 말인데 바둑에 있어서도 정수와 정도로 가야 오래 가죠. 뭐 소금줄 한번 이기려면 안 되죠. 네. 발끝을 들어봤자 잠깐입니다.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정수로 살기 바라십니다. 네. 정말 속임수는 한 판 이길 수 있겠지만요. 바둑을 느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은요.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